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예, 대학을, 이제 지난 시간으로 대학을 마치고, 예, 논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어를 읽기 전에, 논어 앞에 보면은,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예, 그 사마천 사기세가편의 그 글을, 예, 주자가 좀 압축해가지고, 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놓은 글을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마천 그의 그 사기의 그 세가라고 하는 글은 이것을 다 일일이 사마천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는 하는 것은 제가 대략 그 중경서도법 자서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검색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부분도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의 세가에서 말하는 공자의 이 글들이 촉한 글이냐? 더러 문제되는 글이 있어요. 더러. 예. 비교적 뭐 맞다고 봐야 되냐면, 왜냐면은 사마천은 공자로부터 500년 뒷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공자에 대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래도 사마천은 비교적 그 시대의 연표, 그 육국연표라 그래요. 그 육국에도 각각 나라에도 역사를 기록하는 그와 같은 그 연대의 그 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연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국연표라는 거는. 그거를 보고 그 논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맞춰가지고서 쓴 거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정확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글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써여져 있는 글들이 문제성이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글을 우리가 사마천 사기의 세가편을 그 공자 세가를 읽어야지만이 어느 정도로, 아, 공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름이 구요, 자는 중리니, 그 선조는, 요 선은 일단 선조라고 봅니다. 예, 송나라 사람이다. 예, 송나라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공자가 노나라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선조대에서 그 송나라의 그 권력 다툼으로 해가지고 그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노나라로 망명해 왔잖아요. 예. 아버지는 숙량을이며 어머니는 안씨다. 예. 근데 얘기해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요. 예. 근데 그 사마천에는 그 사기가에는 공자를 약간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엄마는 굉장히 젊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그 간통을 해가지고 공자를 낳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나 공자가 그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지성인이죠. 지성인이고 성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분의 출생이 그것은 본인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 간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공자를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공자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따지고 물론 좋은 부모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당사자를 봐야 돼요. 그 자신의 문벌이라든가 그 사람 집안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마천 사기에서 이와 같은 표기는 결국은 춘추의 표기 방식을 따른 거예요. 이런 표기는. 예. 자, 노나라.
어느 나라 사람, 양공 22년, 어느 시대, 어느 왕의 몇 년도, 또 경술 새 12월 경자에 몇 월, 몇 년, 몇 월 달, 며칠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이라든가 묘비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금성탁이라고 하는 것이 재인식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말에 해당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중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옹방강이라고 하는 대학자한테서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 금석학으로 해가지고서 글씨 쓰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비석들을 많이 추사 선생이 하면서 아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시대라는 거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는 뭐 일본 그 중인가 대위에 의해서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모든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도 있어서도 이와 같이 기술을 하지 않으면은 공자는 공자가 가공인물인지 날조된 어떻게 날조된 어떠한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벌써 100년 지나가도 공자 사후에 공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자의 언행을 모아둔 게 바로 논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책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맨 끝에 어떻게 했죠? 송나라 언제 누가 대학을 썼다. 주자가 그런 식으로 썼다. 그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고대 문헌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고서들 가운데는 저자가 불분명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공자는 노나라 창평향 그 추읍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노나라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나셨다. 어린 아이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어서 희희에 그러니까 막 노는 때의 소리죠. 예. 대여섯 살 됐던 것 같아죠. 항상 조두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그릇이에요. 예. 조두 그릇이고 두두 그릇이에요.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조두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제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설치할 때 항상 예스러운 얼굴에 보면은 그 행동에 예를 갖춘 용태를 지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 믿건 안 믿건지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고 그만큼 그 당시에 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라는 것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위리가 되어서는 장성에서 위리가 돼 위리라고 하는 거는 예 요즘 말로 하면 창고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뭐 높은 벼슬은 아니죠. 그럴 때는 그 요량이 평하고 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출입 장부 정리죠. 물건의 출입이 아주 공정했고 정확했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예, 기술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나가면은 뭐가 나갔다 그 나가서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메꿔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사직리가 되어서는 사직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에 쓰는 물건을 담당하는 어떠한 그 벼슬 같이죠. 예, 이럴 때는 그 가축이
아주 번식했다.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자가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서 그 가축들도 뭐 조금 가마를 입어가지고 잘 풍성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잘 먹였다는 거겠죠. 예.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나라에 가서 예를 노자한테 물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글이에요. 문제의 글. 자, 분명히 그 사마천은 어디에서 이 글을 따온 거거든요.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쓸 때 막 자기가 소설책 쓰듯이 쓴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문헌을 가지고서 자기가 거기서 교정하고 편집해서 다 기술한 거거든요. 그러나 사마천 글에도 과장되고 신비적인 내용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많은 학자들한테, 여러 학자들한테 비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역사에 대한 국뽕이라고 보면 돼요. 사기는. 이제 우리가 사마천 사기를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이 노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노자가. 문제는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는데 이 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만 보면은 도덕경을 저술한 노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자는 주나라 때, 주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그 주나라가 이제 그 왕권이 약화돼가지고서 그 예약의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의, 여기서는 뭐냐면 예의 뜻이 아니라 예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나라 때 사용되는 예의 의식을 노자라는 사람이 주나라에서 예를 담당했던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한테는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후대에 도가하는 사람들은 봐라, 공자도 우리 도가의 시조인 노자한테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공부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자는 예의 의식, 절차를 모르던 거예요. 왜?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거의 쇠퇴해져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자, 요 노자는 뒷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도자, 그 제자는 더욱더, 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노자가 사기에 보면은 노자가 공자한테 예를 가르쳐 주고 은둔을 하거든요. 은둔을 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공자가,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이 공자 시대보다도 앞섰다, 앞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기는 한나라 때 사마천, 한나라의 그 무제예요. 예, 무제 때 사마천이 사망 오제로부터 한무제 이르기까지 약 3000년간의 일을 인물 중심으로 엮은 기전체의 역사세요. 그러니까 춘추가 소위 그 편년체, 춘추는 인물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왕의 그 연도별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천은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쓴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사마천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역사가 역사상으로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마천의 그 사기의 그 문장력은 대단한 겁니다. 예. 거의 중국 그 5000년 역사에서 오경을 빼놓고는 거의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사마천의 사기가 그 문장의 그 문장력은 대단한 거예요.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는 거의 필독서예요. 물론 역사서를 공부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사마 전에 글을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이것은 구글에서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만 역사책이다 라는 것 플러스 문학이다, 문학책이다 이렇게 하나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가는 천자를 본기라 그러고 제후왕을 세가라 해요. 근데 공자는 엄밀하게 말해서 제후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공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서는 인물 중심으로 한 기전체 또는 연도별로, 이게 편년체, 이게 바로 춘추죠. 네, 춘추. 그러니까 사마천은 자기가 사기를 쓰면서 춘추에 버금갈 정도로 어떠한 그 위대한 글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마천이 그 무죄에 의해서 궁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자 아버지가 니구산에서 기도를 드려서 공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니구산의 이름 명칭을 가지고서 이름과 자를 지었다. 뭐다그 내려오는 얘기들이니까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자는 그 춘추 시대 송나라 미자. 자, 춘추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송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나라, 진나라, 노나라, 뭐 채나라 굉장히 많아요. 열국이 수십 개의 열국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패권을 쥔 나라들이 150년에 걸쳐서 5개의 나라였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대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패권을 한번 쥐면 보통 한 30년씩 가져가요. 그래서 춘추는 바로 그 당시의 역사예요. 예, 그때 송나라는 약소국가였던 거예요. 약소국가. 송나라는 미자의 동생들 중에 미중의 후손으로 원래는 자였다. 예. 자씨였다. 공자의 6세조 공복 이때는 부가 아니고 보를 읽어야 돼요. 공보가가 그 화보독에게 살해당해서 공보가의 아들인 공울이 노나로 망명하면서 자씨에서 공씨가 되었던 것이다. 요거는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는 원칙적으로 맏아들은 백, 둘째 아들은 중, 셋, 막내는 숙, 그리고 아니, 셋째는 숙, 그 막내는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알 필요가 있냐면은 노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권문세도 가운데 한 권문세도가 그 제후 노나라 임금보다 더 막중한 한 가문이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삼시삼시 이런 말이 생겨나요. 예, 한 집안에서 세 형제들이 권력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백시, 중시, 숙시, 계시, 특히 계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노자는 본명이 이이고 자는 담이다 한다. 자, 장자라는 책에 보면 담으로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런데 노담과 이이는 다른 인물이라는 학설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제가 발췌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제가 그 상한론 해석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덕경은 누가 지었는지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위 말해서 노자라는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도덕경에서 노자라는 사람, 가공인물인데 노자라는 책은 아주 미스테리한 책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하고 진시황 그 전후로 전그 당시에 지어졌는지 한나라 초기 이때 도덕경이
편집되어졌다. 도덕경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떠한 사건들,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교묘하게 사건 다 빼고, 그러니까 노자에는, 그러니까 도덕경에는 지역 이름이 없어요. 땅 이름이 없어요. 사람의 실명이 하나도 없어요. 장자라는 책만 해도 여러분, 자기가 초나라 사람도 밝혔고, 거기에 제나라 역사라든가, 뭐 노나라 공자 이름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안자도 아내도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자 도덕경에는 그와 같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후세 사람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거의 진시황 그 전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은 노자의 이 도덕경이 한나라의 전기 때까지만 해도 통치 철학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왕태의 그 묘가 나왔을 때 마왕태가 바로 한나라 초기에 그 벼슬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놀라운 글들이 막 나온 거예요. 주역이라든가 노자의 도덕경 갑본이라고 해가지고 예 나왔는데 비단에다 쓴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자의 도덕경과 순서가 틀려요. 우리는 도덕경인데 거기는 덕도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조금씩 틀리고 예. 그리고 한나라 때의 무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도덕경에 관한 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최소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의 어떤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연도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 논어보다 도덕경은 한 150년 뒤에 나온 책이 아닌가, 100년에서 150년 뒤에 나온 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글을 보면은 이런 글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랬었고 소공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 노나라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노나라 임금 소공 25년 갑신에 공자의 나이가 그때 당시 35세였다. 예. 그 연표라고 그랬죠? 연표의 대조에서 대충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공이 자 여기서 분이라 그랬어요. 제 나라로 도망갔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춘추를 공부하면서 소상하게 잘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노나라로 제 나라로 도망가면서 노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 나라로 갔냐면 노나라하고 제 나라하고 붙어 있어요. 제 나라가 위쪽에 있어요. 근데 제나라는 그때만 해도 강대국이었어요. 예. 그 노나라는 아주 약소국이었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리고 노나라와 제나라는 거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혼인관계. 항상 제나라 여자가 노나라로 시집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자, 이 소공이 제나라로 도망갔다. 이 거자를 안 썼잖아요. 그죠?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예, 또는 이렇게 거자를 써야 되는데 분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글자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에는 춘추 기록에 한 글자도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게 없다. 공자의 의리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믿을 거는 못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때 공자가 제 나라에 가서 예, 제 나라에 가가지고 고소자 가신이 되어서 예. 경공 여기서 경공은 제나라 임금이죠. 제나라 임금 예. 제나라 임금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고소자 가신이 되어가지고서 경공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 좀 정치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벼슬을 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서 임금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역량이 확인된 다음에 쓰거든요. 근데 공이, 여기서 공은 경공이죠. 경공이 욕.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뭐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잘안 돼, 안된 경우가 많죠. 니게의 밭으로서, 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밭으로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건 분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가서 니게의 밭을 한번 그쪽에 지역을 한번 다스려보라라고 하려고. 왜냐면은 경공도 공자가 젊은 시절이었지만은 그 명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영이라는 사람이, 안영은 누구냐면은, 안영은 이때 제 나라 재상이었어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죠. 4대의 임금. 제 나라 네 분의 임금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공이 안 된다 이렇게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자를 시기 질투해서 막은 건 아니고 제 나라를 위해서 막았다고 해요. 왜냐면 공자는 결국은 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이 공자를 막았다 해가지고 안영이라는 분이 소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영은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검소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이, 그 경공이 안영의 말에 혹해가지고 공자가 드디어 다른 나라로 드디어 그냥 떠나셔가지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또 전공원년, 이때 전공이라고 했을 때는 또 노나라 임금이죠. 예.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된첫 해를 원년이라고 표시를 해요. 임진의 공자의 나이가 그때 43세가 되었다. 이때 바로 계씨가, 아까 하나의 가문의 막내, 그 가문에서 맹손씨, 중손씨, 숙손씨, 개손씨 했을 때그 막내의 이 집안이 그때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자, 강참하고, 여기서 이 참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권리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의식을 뺏는 것을 참이라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나쁜 뜻이에요. 참칭이라든가 이름을 뺏는다든가 자기가 대부이면서 공경처럼 공경의 이름을 쓴다든가, 네, 그러는 거죠. 참칭하고 그 신하라고 하는 누구 신하냐? 전공의 신하가 아니라 개손씨의 신하예요. 개손씨. 근데 개손씨가 죽고 나서 그 신하였던 양호라는 놈이, 이거는 개손씨보다 훨씬 못한, 지위가 못한 사람이죠. 양호라는 놈이 나를 일으켜서 정치를 전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죠? 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력을 제후들이 갖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서부터. 그래서 그것이야 한 100여 년 지나면서 또 저우들 밑에 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우들이 약해지면서 가신들이 또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점점 밑으로 하향화된 거죠. 이게 벌써 주나라가 멸망의 조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권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가신 하나를, 양호를 노나라에서 조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이 양호가 공자를 불렀어요. 예, 양호가 내 밑에 와서 벼슬을 하라 그랬더니 공자가 벼슬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서 시서 예악을 닦았다. 요게 바로 이제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 주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춘추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자가 자의로서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자는 일개의 평민이에요. 공자가 아무리 명성이 위대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다 할지라도 공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70년대 공부할 때만 해도 여러분 시전 서전 뭐 얘기 뭐 이런 거 구하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글자도 나쁘고 조악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삼국 시대 때에 거의 고대의 고대 시대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저기 뭐야 그 축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분량이 사실은 어마어마해. 아무나 이 책을 만질 수도 없었고 접한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얻으면 다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외우고 자기가 쓰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공자가 이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전해 오는 얘기가 이렇다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공자 밑으로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어쨌든 간에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춘추시대 때 제후 임금은 공, 후, 백, 자남.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같은 제후 임금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호칭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주나라가 건국했을 때, 주나라가 은나라, 그러니까 상이죠. 상을 멸망시키고 건국을 했을 때 거기에 공을 세운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호칭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금은 공인 붙이고 어떤 임금은 후로 붙이고 배, 자, 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높일 때 모두 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송나라만이 원래 공의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가 주나라한테 상당한 초기에는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나라는 원래는 후 계급이었고 초나라 같은 초자 이렇게 써요. 근데 나중에는 전부 다막 섞어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남은 예를 들어서 그이 계급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죠. 자, 공 밑에 대부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계씨가 바로 이 대부예요. 이 계씨의 또 가신 양호는 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씨가 임금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신한 노릇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호라는 놈이 그때도 배운 거예요. 자기 상관도 임금을 무시하니 양호도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반란이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꼭 노나라에서만 발생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춘추시대 때 열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제국이 망할 때 나타나는 조짐이에요. 전형적인 조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보세요. 말년에. 세도가들이 거의 100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했잖아요. 세도가들이. 중기에 후기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당에 의해 가지고 소론, 노론, 동인이 이제 그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고, 나중에 정조 이후에는 노론 계급 잡았잖아요. 노론 중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 안동 김씨가 잡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권문세가들이 이렇게 하면은 망국의 조짐이다라는 것을 아르셔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은 군사 반란이 이럴 때 계급이 뭐 참모총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령, 대위 이런 사람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통령 되잖아요. 그 나라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거죠.